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승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선물을 누립시다. 영적 선물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넘어간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 기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풍성한 기쁨을 누려라. 기쁨의 삶을 강조했어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수준 가지고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기쁨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복음 안에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의 말씀은 현장에 나타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 뭐냐? 체험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 풍성한 기쁨의 삶이에요. 풍성한 기쁨의 삶, 이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복음이 충만한 삶.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직접 말씀을 읽기도 하고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주일마다 했잖아요. 다시 들어보고 그것도 시간 없으면 주보에 그렇게 녹취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충만하고 풍성한 이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회복하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의심, 모든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뿌려놓은 찌꺼기 여기에 잡혀가지고 생고생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자.
그 기쁨이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이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 절대 선교, 전도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건 거리가 멀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체험한 자들이 하는 전도와 선교,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삼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삼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한 그 평강,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이번 주일 내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기쁨이 넘쳐야 돼. 교회 나오기 전에 설레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충만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사람들이 예배화되고 교회화되고 제자화가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응답이 되는데 사실 본당 헌당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예요? 이제 주어진 미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2, 3천 나라 5천 종족 우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장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조를 기반으로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운동 이걸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예원 성도님들의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오늘 또 대학생 중에 보니까 뭐 장로 아들인데 뭐 UDT로 그냥 부상하들 왜 가냐? 군복음 하러 갑니다. 그래 말이야. 렘넌트 언약자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필 UDT냐? 대단하지요. 도저히 군대에서 가장 힘든 군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UDT인데 가겠다. 그 정신이 좋다. 정신. 군복음 하러 갑니다. 부상하느라.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전달, 언약. 군대 가서도 단기 가든 장기 가든 복음을 증거하겠다. 얼마나 그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수십 명 새가족을 그렇게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가족들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영향력을 삶의 현장에 입히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정착을 시켜. 이 정착이 어렵거든요.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자기 자식이었는데, 자식을 뺏겼는데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흔들지요. 막 시험들 거 만들어가지고, 갈등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낙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번 잡아서 정착시키느냐? 그것이 3.1조예요. 3.1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실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동물의 왕국,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브도 많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주 실감나고 아주 스릴 있는 거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엄청 재밌는데 제가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 치타나 이 맹수들이 어떻게 사냥하느냐, 무리를 쫙 지어 가는데 그중에 떨어지는 거, 그중에 뒤처지가 딴짓하는 거, 그런 떨어진 거 그거를 집중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코끼리든 뭐 그게 무슨 뭐 아무리 덩치 커도 이 사자들이 말, 이 맹수들 확 떨어지면 맹수의 타켓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말이죠. 예원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게 뭐 가끔 교회 나왔다가 띄엄띄엄 그냥 낙심했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다 잡아있다 교회를 점점 멀리 간 사람, 그걸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막느냐? 3.1조. 3.1조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면서 주의를 해가야지. 아멘. 주의 일을 드라이하게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시는 그 놀라운 감격, 그 기쁨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지 그냥.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 감사 정도 아니요, 감격.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간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풍성한 기쁨의 삶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와야 돼요. 아멘. 기쁨의 근원, 이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뭐냐? 어떻게 기쁨을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맛보면서 영적 성장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문 14절 18절에 보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던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중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선교적 헌신을 한 것입니다. 2,3천 5천 복음화를 위한 가슴에 품고 선교사를 도우는 거 선교적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선교원금을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도자를 도울 정도로 영적 성장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불신자들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자기를 도와주는 선교하는 데까지 자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선교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선교가 끝이니까요. 선교까지 가면 최고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 척도를 보려고 하면요. 그중 하나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 나 자기 나밖에 모르더니 어느 날 은혜 받더니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 위해서 그 동안에 중보 기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2,3천 5천 년 전 복음을 기도해.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 불신자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안 믿는 사람에서 기도해. 엄청 성장한 거예요. 전에는 눈만 감으면 내꺼 맨날 내꺼 종교 기도하더니 어느 날부터 언약 기도해. 복음 가지고 복음을 듣더니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신 영혼을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이 도전하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정보 기도가 최고거든. 정보 기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에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물질을 복음 위에 드린다.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땀 흘릴 수가 있는 물질을 영혼 구원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성경을 드린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아, 성장했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교 관심 없어요. 다른 영혼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자마자, 영접하자마자, 나 성교한다. 희한하지요. 성령이 하시는 분 신기하고 놀라워. 믿지든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성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나 성교하겠습니다. 성교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이야,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영적 성장. 사실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어린 사람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중생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를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한다.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만족한다. 만족의 만자는 찰만자예요. 쌓뜻만 운동의 만자와 같아요. 뭐요? 꽉 차있다. 무엇으로 꽉 차있어야 만족할 수 있느냐? 뭘 꽉 차야 만족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이 꽉 차 있어야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득 차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은 병이 들은 사람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최고 만족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인간은 결코 지속적인 만남을 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만남 있지만은 지속적인 만남 안 돼요. 부의 대명사,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 록펠러의 말이 뭐예요? 더 리를 모, 조금만 더. 더 있으면 좋겠다. 이 돈이란 게 그래요. 천억이 있어도, 야, 한 2천억만 있으면. 1조가 있어도 한 2조만 되면. 10억 있으면 100억만 되면 조금만 더. 뭐 이 정치인들 중에 보면 뭐 수천억 있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피튀기 싸우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싸워하고 있어요. 왜? 그 돈 몇천억까지 만족이 없다는 거죠. 권력도 가져보겠다는 거죠. 해보세요. 만족 있는가? 대통령 해보세요. 만족 있는가? 그분들 물어보시라고. 만족 있는가? 자고로 교도소 안 갔던 대통령 우리나라 거의 없어. 교도소 가려면 대통령 해. 안 간 사람 갈 준비해야 되고. 만족 없어요. 지속적인 절대적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체적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만족을 주는 답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 만족.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단서예요, 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느냐? 풍성한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복음 안에서 체험을 많이 했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체험을 많이 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 체험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배웠다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비밀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명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자기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어. 이 특별한 맛을 내는 이 방법을 아무에게 가르쳐 줍니까?
유명한 장인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에게나 가르치냐고요. 자기 수제자, 자기에게 계속 배우면서 따라온 자기만을 따르는 이 수제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불러서 싹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온갖 역경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체험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아래 진정한 이러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과 24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모든 환경을 자기는 다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역풍을 만나가지고 힘겨운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과 소통을 하는 체험이 있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한 결론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반부에 초점 맞추지 않고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I can do it.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누가 이제 그렇지? 너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BTS 노래 보면 너. 저 뉴에이지가 다 그래요. 너 중심, 너가 최고야. 너 다 할 수 있어. 여기 후반전에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시선을 맞춰야 돼. 오직 그리스도 나를 바뀌게 되는 순간,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순간 영적인 삶은 완전히 그런 말로 바뀌게 되지. 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 지저스 내게 능력 주신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 나야 됩니다. 결론 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인생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고 소통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풍요함을 맛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기쁨의 삶이 무엇이며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제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살육과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론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의 헌신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 아니 바울에게 성김이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했다.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에게 교회 성김을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내가 드린 네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지금까지 본당 헌당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 직분을 따라서 지금도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섬기는 분들, 교회가 237 나라 선교를 위해서 언약에 돈을 할 때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실제 캠프에 참여하여 헌신한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숨어 헌신한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기 돈 안 갖고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서지도 않아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헌신 이상으로 영국의 성도들은 헌신하고 있다. 이 코로나19 때 그야말로 교회들은 지금 헌금이 안 들어와서 사람이를 못 주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어느 큰 교회는 땅을 팔아갖고 사람이를 줬다. 그런 상황 속에 교인들 출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헌당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상으로 헌신한 성도들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 1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유익, 풍성, 열매, 이 말은 전부 다 상업 용어예요. 장사꾼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여졌다. 이 말은 분명한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잔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분명히 들었으니까 잔고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체험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이자는요, 짓거리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상급 이자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걸 제가 처음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위한 설교합니까? 처음도 안 해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희미막창한 하나님인지 체험도 안 해보고 설교를 위한 설교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체험해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설 것을 채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설 것 다 아세요. 그것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 채워주신다. 그저 안 죽을 만큼 아니에요. 가득 채워주신다. 이 사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크기는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 청량이 안 돼. 그래서 이 디엘 무디,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19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벽지 수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벽지 수표, 벽지 수표는 쓰는 대로 결제되게 돼 있어요. 벽지 수표. 왜? 디엘 무디 목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체험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넘치도록. 아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달랄 게 없어요. 다 주시니까. 더 달랄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필요,
그야말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조금도 부담이 없도다. 우리가 할 것은요, 영적 한 방향을 맞춰서 그냥 언약적 도전하면 돼요. 아웅다웅 하면서 불신자처럼 그래 살면 안 돼요. 풍성한 삶. 그것이 삶운동입니다. 삶운동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 것을 다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 봄의 계절 있는데 이건 지나가고 어린이 계절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을, 그 존경스러운 어젯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름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에 땀을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한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 미래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잡혀 있어. 미래 걱정에 다 잡혀 있어. 앞으로의 걱정에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여 미래가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with Emmanuel oneness 축복입니다. 지금 누려야 된다. 오늘 누려야 돼요.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려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내일을 왜 염려합니까? 다 하나님 예배로 준비해놨는데 여기에 변화와 성장이 팍팍 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영광 못 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해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다는 얘기.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계 모든 성도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적으로 맛보고 누리면서 현장에서 영적 무브먼트 일으키는 삶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풍성한 기쁨의 삶의 비밀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